안녕하세요. 홍준표입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어렵게 5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그리고 선진국 시대의 원년이 됩니다. 해방 이후에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은 세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맞아서 내년에는 홍준표가 대통령이 꼭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신바람 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까지 꼭 참아주십시오. 내년 추석에는 신나는 추석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추석 명절 때는 가족이 한데 모여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갑.